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늘도 이렇게 쌩얼로 인사를 드리는데 요청이 많았던 이 블랙몬스터 블랙 더블 쿠션, 이거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옴므 브랜드들에서 쿠션 열풍인가봐요. 그라펜에서도 나오고 라클랑도 신상 쿠션을 냈고 블랙몬스터에서도 나왔는데 라클랑도 새로 나온 거 구매를 했고 그라펜도 해볼게요. 요청이 많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블랙몬스터스러운 시크한 디자인에 열어보면 이렇게 거울이 있고 이 안에 퍼프가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탱탱한 약간 엉덩이 되게 쫀쫀하게 잘 발릴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밴드가 굉장히 두껍게 돼 있거든요. 사실 저는 이렇게 새 손가락을 넣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넓게 나왔어도 좋았겠다 그런 생각은 드네요. 그래서 이렇게 까보면 안에 이렇게 블랙 BB 쿠션 반, 프라이머 쿠션 반 이렇게 해서 프라이머로 모공을 싹 메꿔주면서 이제 BB 쿠션으로 커버를 한다 약간 이런 컨셉의 제품인데 블랙몬스터 이런 거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그런 점은 정말 멋있습니다. 손으로 먼저 찍어서 컬러감을 보면 일단은 되게 평균적인 남자 피부 약간 또 이런 느낌으로 굉장히 좀 적절하게 어둡게 나왔고 다만 조금 붉은기가 느껴지는 느낌이라서 블랙몬스터 BB 로션 같은 경우는 비교적 조금 차분하고 자연스럽게 옐로 톤으로 나왔었는데 그 컬러가 사실 저는 좀 더 개취라서 그런 부분 조금 아쉽네요. 근데 다만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가볍고 촉촉한 제형이에요. 유분감이 많이 느껴진다기보다는 수분감 위주의 느낌이라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또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그만 떠들고 얼굴에 올릴게요. 네, 이렇게 뭐 프라이머? 프라이머랑 BB가 이렇게 묻도록 묻혀준 다음에 네, 그리고 지금 이쪽은 발라준 상태고 이쪽은 쌩얼인데요. 보시면 수염이나 이런 쪽 어느 정도 가려졌고 다만 이게 컬러감이 조금 노란 톤이면 붉은기가 좀 잘 잡히는데 색깔이 조금 붉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쪽에 약간 잡티 있는 울긋불긋한 부분들은 색깔도 질감도 뭐 그렇게 커버가 막 잘 됐다는 느낌은 없네요. 다만 한 가지 되게 괜찮았던 점은 이게 프라이머가 섞여있나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코 쪽에 모공 이런 데는 비교적 조금 매끈하게 처리가 됐어요. 근데 이거 바르다 보니까 든 생각인데 처음에 뭔가 피부에 이렇게 빵 찍었을 때 위쪽이 좀 붉게 찍히잖아요. 그래서 이걸 이렇게 펴도 이 위에 있는 이 붉은 느낌이 좀 남아있는 느낌이 있거든요. 근데 나 봐봐요, 나 지금 이거 나름 열심히 발랐는데 이쪽에 붉은 게 잘 퍼지지가 않았어. 지금 여기 이렇게 약간 블러셔 바른 것 같지 않아? 내가 이렇게 먼저 찍어가지고 그런 거는 많이 두드려 주시거나 여기서 아예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줬는데 아까 처음이랑 비교해봤을 때 완벽한 커버 이런 거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잡티가 비쳐 보이는 자연스러운 커버가 됐다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요즘 최근에 좀 옴므 제품들을 많이 써보다 보니까 커버력을 또 마냥 높여버리면 좀 양 조절을 못했을 때 좀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서 아무래도 좀 옴므 제품 중에 커버력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 화장품 시장에서의 한 70% 정도의 커버력인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뭔가 남자 화장품 중에서 커버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편에 속하는 그런 제품이에요. 조금 끈적이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. 그래서 이 정도로 묻어남은 있는 편이고 다만 이 느낌이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겉에 파우더 처리를 좀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겉에는 좀 뽀송하게 그렇지만 안에는 조금 촉촉하게 유지를 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이렇게 조금 촉촉한 느낌이 드는 가벼운 쿠션들은 뭔가 막 무너짐이 더러운 편은 아니에요. 제가 이걸 어제 사실 먼저 사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좀 뭐 뭉치면서 무너진다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좀 날아가는 느낌으로 깔끔하게 무너지는 편이고 총평을 하자면 일단은 커버력이나 가벼운 사용감 측면에서 제가 예전에 리뷰했던 블랙몬스터 BB 로션보다는 조금 더 제 취향의 제품이라고 느껴졌고 오히려 거기서 예전에 리뷰했던 라클랑 내추럴 커버 옴므 쿠션 있었잖아요. 그 제품의 사용감에 조금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있었어요. 다만 색상이 조금 붉은기가 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좀 섞어서 올리지 않으면 저처럼 이렇게 약간 얼룩덜룩한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이 사실 조금 세요. 이게 10g에 28,000원인데 요 국민템 이 헤라 블랙 쿠션이 국산이라 우리나라에서 가격이 좀 저렴하지만 그래도 백화점 브랜드거든요. 얘가 30g에 55,000원인데 얘가 10g에 28,000원이에요 얘 55,000원, 얘를 3개 사면은 76,000원, 74,000원, 84,000원?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. 늘 제품에 대한 리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